석전 박한영과 만해 한용운, 김범린, 백성욱, 서정주, 조지훈, 최혜정 등 한국 근현대를 밝게 비춘 동국대 출신 7명의 평전이 발간됐습니다. 동국대 건학위는 이들 7명 평전을 시작으로 앞으로 모두 100명의 인물을 선정해 동국의 빛, 이 사람을 보라 시리즈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대강배기자 독립지사로 천재들의 스승으로 불렸던 석전 박한영과 독립운동가이자 님의 침묵 등을 남긴 국민시인 만해 한용운, 광복 후 건국의 기틀을 다진 김범린, 교육자이자 금강경 수행자 백성욱 박사, 우리시의 큰별 미당 서정주와 조지훈, 여기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고 24 짧은 생을 마친 최혜정 교사까지 모두 7명의 평전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시대와 활동 등은 달랐지만 모두 자신을 던져 세상을 비춘 동국대 동문입니다. 내가 아닌 남들을 위한 살다간 그런 삶을 살아신 분들입니다. 뭐 성별도 활동 분야도 이렇게 다 제각기 시대도 다른 그런 시대에 이렇게 살다간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분들은 그 헌신이라는 키워드를 올해 개교 116주년을 맞은 동국대가 시대와 세상을 밝히고 떠난 동문 등을 가려뽑아 동국의 빛, 이 사람을 보라 시리즈 발간에 돌입했습니다. 동국의 빛 시리즈는 1년에 10명씩 약 10년 동안 모두 100명의 동국 가족을 엄선해 발간하는 대작불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동국대학이 11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우리 동국을 빛낸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또 그러한 선각자님들에 대해서 역사로서 우리 후배들이 하는 걸 배우고 또 접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에는 인간 국보 양주동과 천의 얼굴 감독 유현목, 4.19 혁명열사 노이두가 발간되며 앞으로 동국 역경원에서 불교 성전을 편찬했던 법정스님과 마남스님, 김동하, 황의돈, 황수영, 이해랑, 김재영, 박영석 등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는 동국 발전으로 불교 중흥을 이루겠다는 건학위원회 출범 정신과 뜻을 함께합니다. 우리 동국의 정신과 동국의 혼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불러내서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로 확인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개교 116주년 역사 속에 세상을 비춘 동국의 별들이 다양한 형식의 평전으로 발간돼 우리들의 마음을 밝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동국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